있어요? 아니, 저 때문에 깨셨어요, 아버지? 황 사장은 왜 만났냐? 전액 모두 인출해 가신다는 거 반액으로 줄였어요. 잘한 놈. 지가 거기서 벌어 간 돈이 얼만데. 진수 데려간다면은 보내줘. 진심이세요? 이 마당에 진심이고 뭐 다 깨묻었던 소리지. 오늘 데려갔대요. 저번 날 혹시 기억나세요? 진수하고 같이 대문 붙잡고 있었던 때요. 그때 진수를 데려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진수가 그렇게... 아니요. 진수는 그냥 꿈을 꿨나 봐요. 꿈을 꾸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그쪽에 전해줬고 그래서 진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진수가 안 가겠다고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간 모양입니다. 돈은 얼마나 빼갔더니? 꽤 많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버지? 영실이 만나서 사람 대접받으면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는데 그게 어때 허당이었다니. 별 더러운 팔자도 있네, 참. 죽은 너 엄마하고 살면서 하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그게 한이 됐던 모양인지. 공손하고 다정하게 구는 젊은 이쁜 영실이가 이예비 간택이를 통째로 빼가버렸구만. 그래도 처음엔 이게 돈을 노리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1년, 2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란 생각도 들더라 이 말이지.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네 엄마는 나를 사람 취급하라고 무시했지만 네 외조모가 나를 자식처럼 거두고 미도했다 착실하다고. 네 외조모는 나를 보면서 항상 혀를 끌고 자시면서 전쟁이 원수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잘 공부해서 큰 인물 됐을 텐데 하셨지. 나 그렇게 아껴주신 너 외조모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너 엄마 옆에서 코가 껴가지고 요새 말로 보디가드를 하고 있었지. 어린 나이에 일가 친척도 없이 사업장 물려받아가지고 악착같이 뛰는 데가 엄마가 애처롭기도 했었고 나보다 좀 더 배웠을 뿐이지 내 신세나 지 신세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들어 결혼하자고 하더라.
우리 엄마 결혼하고서도 네가 태어날 때까지 각자 딴 방에서 살았다. 나는 무식해갖고 누가 엄마 시키는 대로 입만 했어. 부지런히 돈만 걷어들이고 돈만 보면 누가 엄마가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네가 태어났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왔어. 별 탈 없이 살았는데 네가 17 되던 땐가 더 세월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더라. 이 일만 꼭 하나 해주면 더 속 안 끓이고 살 수 있다고.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집에 가봐라. 네 차 혼자 두지 말고. 주무실 거죠? 자야지. 꿈을 꿨어. 무슨 꿈이야? 우리 엄마 꿈. 어떤 꿈이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달렸어. 꽃이 많이 피어있는 들판을. 길몽이에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엄마가 희수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더욱 길몽 아니에요? 진순 괜찮겠지? 지 엄마한테로 왔으니까. 글쎄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지 엄마하고 사는 게 낫지. 아버님이 헤어지실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느낌은 그래. 만사 포기,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아. 암튼 아버님이 진수 도련님을 보내주라고 하신 건 정말 뜻밖이에요. 사실은 진국 씨하고 통화하고 나서 고민했었거든요. 왜? 어머님을 만나러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 솔직히 말하자면 오빠가 아니었음 어쩜 갔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오빠를 더 믿는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만 다만 뭐 정말